정린이 씨의 수기론을 알아보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기론은 추존왕 진종의 어머니 정빈이 씨의 묘소입니다. 정빈이 씨는 이준철의 딸로 태어나 영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후궁이 되었습니다. 정빈이 씨는 안타깝게도 조선 20대 왕 경종의 즉위년인 1720년에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슬하의 1남 2녀를 낳았는데 그중 아들은 영조가 왕이 되면서 세자가 되었답니다. 정빈이 씨는 영조가 왕자였던 연인군 시절 첩이되었습니다. 첩이었던 당시에도 연인군이던 영조와 1남 2녀를 두었다는 것을 보면 영조가 아끼던 여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1719년에 첫 아들인 이엔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이른 나이인 28세에 사망을 한 것이죠. 사후 그녀는 영조가 왕위에 즉위하면서 정일품 정빈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신주는 칠궁의 하나인 연호궁에 모셔지면서 그녀의 무덤 역시 수기론이 되었답니다. 또한 수기론은 시어머니 숙빈 최씨의 무덤인 소령원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인 이엔은 왕세자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자는 향년 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자로서 받은 시호는 효장세자였습니다. 후에 조선 22대 왕 정조에게 효장세자는 양아버지가 되었고 추존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조선 27대 왕 순종에 의해서 황제로 추존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빈이 씨 사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추존왕의 어머니 정빈이 씨의 수기론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